어떤 종목을 또 많이 샀는지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청원 차장께서 보고 계시는 오늘장 특징이 어떤 종목일까요? 예, 메디아나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천 명이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관련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메디아나가 지금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가 거의 50%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키워드를 딱 두 가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또 하나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오미크론이에요. 우선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시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확진자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왔지만 오늘 5천 명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백신도 이제 어느 정도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크게 감소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연말까지 다가온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만나는 횟수나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관련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조금씩 더 생기겠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필요한 의료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급처로 메디아나가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정부라고 하는 탄탄한 공급망을 토대로 정부가 앞으로 사회적 비용을 더욱 많이 투자가 된다면 메디아나가 이번 기회에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신종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인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보고에는 거의 대다수가 경증 정도의 수준이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좋지는 않죠. 비록 오늘 시장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해당 변수가 어떤 영향을 가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간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거예요. 참고로 1년 전 그리고 지난 2월, 3월 코로나19가 막 발발이 되었을 때 정부도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기기나 의료장비에 대한 준비가 그리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한 번의 실수와 또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봐요. 단순하게 메디아나뿐만이 아니라 진단키트가 될 수도 있고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모든 기업들이 지금 한 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건 기술적인 흐름이에요. 비록 최근 며칠간 좋은 흐름이 나왔다 하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역배열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주가가 크게 튀기에는 며칠 동안 움직임이 너무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지금 정리를 하시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시장이 회복이 되는 시점을 바라보면서 기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과 위드 코로나의 테마 두 가지를 잡고 가자라는 건데요. 황윤석 대표님께서는 현재 사갈 만한 종목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상한가에 진입을 했네요. T-Scientific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지분 8.18%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비덴트도 지금 빗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비덴트도 지금 연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와 나스닥의 그 코인베이스를 고려하면 빗썸의 가치가 8조 원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T-Scientific의 지분 가치만 해도 6,5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2,689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코인스탁 지분 33%를 취득해서 가상화폐 거래소 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이나 NFT의 대장주로 부과
부각되는 위메이드의 그 위믹스 코인이 빗썸에서만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치고 거래대금 2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주가에 지금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면 N자형 급등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한가 한 다음에 눌림목 주고 그다음에 다시 급등 나오고 눌림목 주고 또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인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주봉 고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는 게 조금 안전한 투자 흐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의 주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가시면 이제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또 이청원 차장께서도 의료기기 쪽 종목도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 우리 황윤수 대표님도 CU 메디칼 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으로 보고 계시네요. 간단하게 네. 좀 들어볼까요? CU 메디칼도 지금 그 코로나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그 단기간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잘못 나왔네요. 네. 지금 현재 16%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16% 네.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어디서 올라오느냐를 보면 바닥권에서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그 확산 또 5천 명 돌파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는 단기 추가 상승 시에 매도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